맨 술만 먹고 저 일도 안 해, 저. 어, 이봐. 여기 뭐야? 이거 다시 해와. 자기가 끼래? 내가 다 끼래서 일을 갖다 놓는데 뭐이라게? 자기가 끼래야지. 아, 이거 따뜻하다고 그걸 그렇게 재촉을 했어 보고. 아, 이게 아이고, 양념을 제대로 해갖고 해야지. 방금 내가 갖다 놨다고. 자식들 집으로 보내질 김치들. 경임 씨는 오지 못한 자식들 목까지 꼼꼼히 챙긴다. 여기는 자네 거지 여기는. 네. 어머니가 하시다가 물려 받아갖고 내가 이제 하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들보다 이제 내년부터는 담업으라고 이제 하려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뭐 그래, 야 내년에도 담아주고 하거라. 내년에도 담아가. 아이고 나 이제 그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최고. 그래 최고. 아 그래, 그래야 한 번씩이라 못 타서 그 이제 얼굴이 보고 그러지. 어때? 엄마 들었는데. 아 들었네. 에이, 부친께. 이제 끝을 내 올해. 엄마가 많이 힘들었네. 힘이 들어. 힘들게. 아유. 준비하는 게. 힘이 든게 그래. 너무 힘이 든게 내가 그랬다. 너 많이 힘들었어. 고생했다고. 네가 고생했다. 네 김치 얼른 저 거시기. 자녀들이 김치까지 다 챙겨가고 나서야 드디어 경임 씨의 김장은 끝이 났다. 며칠 후 겨울이 되기 전 가장 큰 숙제인 김장도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웬일인지 고부는 눈이 날리는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시제가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일 시향 지낸다고 하네요. 우리 할아버지 지사를 방에서 안 지내고 그냥 시향이로 못 쓴다. 가문에서 지내는 제사인 만큼 격식도 챙길 것도 많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눈이 와도 이제 춥네. 프라이팬에도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누가요? 응, 어머니가. 지갑 100개짜리 해야 돼. 방에서 따뜻하게 하면 쓰겠구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시집살을 꼭 시켜야 쓰겠구만요. 꼭 이렇게 해야만. 어머니가 걸지라.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못 얻게 내가. 그동안 전해 내려온 방법이 있는데 편하자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일. 조상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해온 일이다. 우리 할아버지라 너무 시향이 남지. 우리 보자 할아버지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할게. 뭐 할아버지들이 맛있다 그래. 이렇게 폭력을 치를게. 여우 땀새기랑 며느리는 힘들어서 죽겠어요. 짐장 담글라 시제 모시랴. 정신없어서 못 살겠구만. 힘들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투정을 애써 모른 척이다. 이 고생을 내가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며느리를 안 되었을 거였니. 이 고생을 할 줄은 모르고 며느리가 되었다께요. 이게 역시 이것이 뭔 일이야. 아니 이것이 일인디? 큰일인디 내가? 1년에 한 번인데 그도 알아 그냥.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넷째 며느리가 그것도 재혼에서 들어온 새 며느리가 맡아주는 것이 시어머니는 고맙다. 그 마음이 고마워 굽은 허리로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돕는다. 시즌날 아침 제사 준비로 모두들 분주한데 그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며느리 경임 씨.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리는 일까지 모두 경임 씨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 이렇게 손수 나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려갖고 이제 그 차려놔야지, 놔야지. 가문의 행사인 만큼 조금만 소홀해도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 준비에 유독 신경이 쓰인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조상을 위해서 저 중요한 행사제 옷이 시제 우리 5대조 6대조 할아버지 이 정도는 꼭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1년에 하는 행사에 시제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예전보단 약식으로 간소하게 차렸다지만
이 모든 것이 경임 씨가 며칠을 고생해서 준비한 것들이다. 드디어 시제가 시작되고 자선들은 예를 다해 조상께 인사를 올린다. 유세차 가보 10월 14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시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분주한 며느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 해왔는데 이젠 오롯이 며느리의 일이 되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하셨어. 그렇게 이제 같이 산게 이제 내가 물려받은 거 내가 했지. 예. 준비는 길었지만 막상 시제는 금방 끝이 났다. 아버지가 하던 시제를 이제 자신이 맡아 하니 진순 씨는 감회가 남다르다. 그래도 옛날에 가차운 집안이지. 아버지로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엄청 가차운 양반들이 뭐 전부 다. 촌수로 하면 9촌이라고 그게요. 촌수로 하면 9촌이다. 이거 이거 회자고. 그렇게 나가고요. 아버지 9촌. 예. 그리고 그러면은 또 저 우리 저 형님은 나주성님은 저 더 멀지 이제 사정관이 멀지. 네. 사정 되면 네. 사정은 열촌 되면 뭐라 멀 사정관. 그렇고. 요 할아버지에서 갈렸을게. 시제를 마쳤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먼 길 온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이 집 며느리 경임 씨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 연신 술만 마셔야 되는 진순 씨. 시제가 잘 끝나 기분이 좋아서인지 오늘따라 술이 좀 과한 듯한데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고 술만 마시는 남편 때문에 경임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뭔 소리를 하고 잡지요? 아 그래. 면처럼 잊혀갖고 저 행복에다가 건져야 돼. 에이 술만 먹네 뭐라 해봐. 내가 우리 아재하고 하자라니까. 맨 술만 먹고 저 일도 안 해 저. 어 이봐 이게 뭐야 이거 다시 해와. 자기가 끼래? 내가 다 끼래서 일을 갖다 놓는데 뭐이라게? 자기가 끼래야지. 아 이거 따뜻하다 그것은 그럼 자축을 했어 보고. 아 이게 아이고, 양념을 제대로 해갖고 해야지. 방금 내가 갖다 놨다고. 뭐가 보라고? 뜨거워 뜨거운 게 그만. 거시게 이제 그만해. 왜냐면 자기가 술을 옛날에 먹던 사람이라. 예 여보세요. 술 먹고 저 저러지 술 안 먹으면 저러 안 해라. 근데 술을 저 먹은 게 엉망이구나. 손님들을 모셔놓고도 경임 씨에겐 또 다른 일이 기다린다. 양념이 남아서 또 해. 손님들은 왠지 며느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여서 일찍 자리를 뜨는데. 저희 모르세요. 이해하라고 안 했으냐. 어머니 같으면 이게 이해하겠어? 솔직히. 그런데 이때 남편이 히터를 꺼내놓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본 척도 하지 않는 경임 씨. 아까 소리 지른 게 미안해서 마음을 풀어줄 요량인가 본데. 그렇게 아내를 위해 히터도 틀고 배추에 손을 대보기도 하지만 어째 하는 폼이 도와주겠다는 건지 안 도와주겠다는 건지 경임 씨는 더 짜증이 난다. 일은 돕지도 않고 방해만 되는 남편이 얄밉다. 나는 자네 그 저 추우니까 손실하니까 좋겠나 오겠는데 그런 소리하고 있냐? 어떤 게 아내를 돕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어이, 자기 저 심심하니까 음악 좀 틀어줄까? 네,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음악 틀지 마시오 시끄럽게. 심심치 않게 음악 좀 틀어줄게. 기어이 음악을 트는 남편. 음악 소리가 커지는 만큼 아내의 화도 커진다. 얼른 끄랄게. 배낮게 끄라고 올라. 꺼. 이번엔 더 제대로 아내의 화를 돋운다. 이 양반이 약을 올리네 이 양반이 아주. 결국 진순 씨도 짜증이 났다. 힘받기 진짜 힘든구만. 아주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든 사람은 경임 씨. 이럴 때는 내가 속 터져 죽겠어, 참말로. 내가 40 얼마 사냐?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하고 얘기야. 평소에 묵묵히 일만 하던 며느리가 화를 내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또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다. 지방할 때 술이 무겁구만. 술을 무겁게 많이 무난 말이야 술을. 끊어보면 좋고 이제 안 끊어져. 홧김에 집을 나온 남편은 결국 또다시 술을 찾았다.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준 게 진순 씨는 영 자존심이 상한다. 그럼 무한을 주면 쓰겠나?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보니까. 손님 대접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는 일. 큰소리 낸 게 미안해서 노력까지 했건만 몰라주는 아내가 좀 야속하다. 집을 나간 남편은 함흥차사. 경임 씨는 여전히 속이 상한 상태다. 내가 앵간하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한디. 어찌 그렇게 속을 상한가 모르겠어. 아이고야, 성기라서기야. 살 수가 있어야지라. 이 상황을 보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 오밥집까지 언제 이제 어디 갔다 이제 오요? 바빠서 사람 죽었구만. 뭔 여자가 그 저 여러 어른 같이 있는데 뭔 그 행동이야 그. 그 바빠서 사람 죽었어. 남편 애가 뭔 일을 해간디? 뭔 일을 해 이렇게 바빠서 사람 죽었을 때는 도와줘야지. 그렇게 가서 슬고 오면 좋겠어. 어머니 생각해보죠. 아, 이 사람아, 사람한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썼어? 그거 뭐예요,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야, 그 씨 바로. 술 무거워도 안 해. 술 비벼갖고 겁나 무겁구만. 술 냄새 나도 안 해. 어머니 아들이라 그래. 안 나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아들이라 그래. 나는 아주 본격 삐르니 약지 묻고 와. 그거 뭘 짓 거야, 이거? 어? 뭐 빈집을 또 던져버려? 여러 있는 데서? 그러면 저 앞으로 한 번만 그러니까. 열 개라도 부족한데 이거 뭐 성질 안 나? 아, 시기도 뭐야 다 식어가지고 좀 대피라고 대피할 거 아니야. 그럼 아무리 바쁘다고 좀 허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저 금방 끼려서 나는지 식어. 앞으로 자기가 끼래. 나는 이제 모를게. 이제 내년부터는 저 시향을 맞춰다 지내보러. 이제 시제에 신경 안 쓰겠다는 말에 이번엔 시어머니의 안색이 달라진다. 어머니 같으면 성질 안 나겠어? 이제 한 번 절절해 본 일은 밖에 못 붙여줘. 아무튼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아들이랑 탄등이라고 그러지? 탄 그것이 아니라 해봤자 밥이 안 나와. 무장 입구만 사나가지게. 잘못했지. 누구도 잘못한 소리 아니게. 조카 참아라, 안심해라. 아들이라고 팬들구만, 어머니가. 아, 팬들 것이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지. 이럴 땐 야속한 마음만 든다. 결국 시어머니에겐 서운하고 남편에게 짜증이 난 경임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평소 화 한 번 안 내던 며느리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더 놀라고 속상하다. 주문 뭐 이런 거를 안 보면 되지. 어리석게 이런 거를 속상.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 아, 그런 소리 말아. 그런 말씀 마시고. 저거 평소에 그렇소. 내가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구만. 알고 보면 서로가 좀 참으면 돼야. 어머니도 아들 내외만큼이나 속이 상한다. 다음 날 며느리가 기척이 없자 시어머니가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데. 왜 밥이 없네? 어쩌지?
아쉬운 대로 있는 반찬으로 상을 차린 시어머니. 밥상에서도 경임 씨의 빈자리가 휑하니 느껴진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온 진순 씨가 분주하다. 아, 시래기 좀 쉬려고 요. 자신에게 시집와 시부모 모시랴 농사 지으랴 고생 많았던 아내. 그렇게 우직하게 일하면서도 불평 한 번 없던 아내가 아니던가. 시집 모시랴 김장을랴 애를 썼는데 여기서 남자가 내가 해줘야지. 너무라고 몸치라는 것 같구만 그거. 부모 모시. 그래서 내가 좀 신을 줘버려야지. 며칠 동안 경임 씨가 무리를 하긴 한 모양이다. 기척이 없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보는데. 어디가 아프냐?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응. 차는 머리가 딱딱하네. 간단히 사오라기 했다. 며느리가 한시도 쉬지 못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결국 올 게 왔구나 싶다. 며느리가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에 며느리가 자신의 등에 발랐던 파스를 발라주는 시어머니. 그런데 뭐 발랐까니 이렇게 하크라크해. 그만 쩌지? 어미 큰일 났네. 어째서가 뭐 발랐냐고 그거? 이거 머리 아프다 함께는 파스를 보는 사람이 멋있게 그러지. 아이고 그냥 며느리 죽이겠네 이제. 시어머니는 아마도 파스가 만병통치약인 줄 아셨나 보다. 어째 이렇게 내가 들어놓는지 아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네가 잘 못했기 네가 화가 났구만. 이 화병이 나왔어. 아들은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저렇게 나고 붙어 살고 있는데 누구를 내가 믿고 살겠어 어머니. 그만 말할게. 네가 좋은 게 내가 이러고 살게. 어쩔 거냐. 그러면 그런 것을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살면 좋은 날이 돌아오. 진심으로 며느리를 걱정하면서 며느리 때문에 산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정이 북받친 경임 씨. 비록 인연을 맺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더한 고부다. 서운함과 화가 나 어지럽던 마음이 그렇게 깔끔히 치워지고 있다. 남편이 마당을 치운다는 얘기를 시어머니께 전해 듣고 경임 씨가 나와 보는데. 얘는 해가 탑쪽에서 죽었네. 아이고. 고마워 좀 나왔대.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아. 내가 가려 얼마나 생각인지 알아. 보세요. 내가 나하고 나 싹 혼자 다 치웠네. 오케이. 아, 나도 다 마음이 있네. 자네 고생한지 내가 보고 많이 끝나가 청소라도 해줘야지. 남편이 고마워 아픈 몸이지만 아내도 손을 보탠다. 마음이 깨끗해져 버렸네 나. 그렇게 이제 아픈 놈도 덜 아파구만. 마음을 풀어준 아내를 위해 남편이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 아껴두었던 홍시를 따고 있다. 야간에 보지 말고 쳐주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도 걱정스레 올려다보는 아내의 모습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감은 어머니와 아내 두 여인을 위한 진순 씨의 선물이다. 맛이 있는 거 하나 한번 접사하시라고. 당신 하나 드셔보고. 어쩐 일이래 이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따질 생각도 하고. 아이 사람 내가 내 마음 모른가. 내 마음 뻔해 하면서 내가 어쩌라고 한번 내가 성질 한번 낸 거라고.
그런 소리 오시나? 그렇게 난. 그렇게 아무튼 따져서 고마워. 여 가면 맛있는 것은 맛있는 거인데 왜 의의가 뭐여? 아이 동네 개새끼 부르듯 의의가 뭐여? 그런데 그 어떻게 생각하여 어머니? 아니 번장 할만 먹었다나 의의하더라도 한들도 아이고 옛날 사람 의의하지 지금 의의 안 해. 그러면 시발하다 올려주라고 그 원댄께 네가 한번 자기하고 한번 물어봐. 그다 나 뭐래? 사랑. 자기야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 그러면 어머니는 잘한다 그래. 잘한다.